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다라는 인간적 소회를 밝힌 윤석열 후보.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전매 특허 표현을 인용을 해서 문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. 오늘 많은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함께 보시죠. 윤석열 후보, 문재인 정부는 참 나쁜 정부. 참 나쁜 정부. 이게 박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였어요. 그거를 차용한 겁니다. 대통령,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는 마음에 이어 박전 대통령의 표현까지 인용을 한 셈이 된 겁니다. 전기 도시가스 요금 대선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, 이 노골적인 관건 선거다. 얕은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나쁘다. 참 나쁘다라고 재차 표현을 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7년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. 최순실 측근을 비판한 노태강 당시 문화부 국장에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. 김수경 교수님, 기자 출신이시잖아요.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참 나쁜 정부다. 특히 이제 대선이 끝난 직후 4월부터 전기요금, 도시가스 요금 인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실 비판이 많잖아요. 대선용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고 하더니 결국 차기 정부로 부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요건 누가 보더라도 박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,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을 인용한 것, 차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까? 참 나쁘다라는 표현이 글쎄요, 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과연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한 말인지는 뭐 제가 윤 후보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다소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을 이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했던 사람, 그리고 그 구속 기소돼서 대법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어쨌든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어떤 표심을 잡는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전격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이 약간 난처한 상황입니다. 사실 이 사건은 뭐 전혀 죄가 되지 않을 것을 억지로 기소해서 어떤 것,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의 수사팀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쨌든 그런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한 일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뭐 탄압을 받고 그리고 검찰을 나와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난처할 텐데 저는 좀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고 그리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던 사람은 윤석열 후보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고 또 그것을 풀어준 것도 문재인 정부인 거죠. 그래서 마치 악역은 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고 굉장히 착한 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고 있는 이런 약간 모양새예요. 그래서 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왜 이러한 난처함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표심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드러내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언어를 좀 사용함으로써 표심을 잡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김수현 교수의 흥미로운 해석이었습니다. 그 전기요금, 도시가스 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사실 뭐 전기요금 외국에 비해서 좀싼 편이긴 합니다. 네. 근데 그 이제 원료 값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원유라든가 이런 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이제 전기요금은 10%, 또 가스요금은 16%니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는 갑자기 거거든요. 훅 오르는데 그게 공교롭게 대선 직후부터 오른다. 그렇죠. 이제 이게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4월부터 올린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만약에 그 전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은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 걸 의식해서 다음 정부로 그냥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시기를 4월부터로 정한 것이 아니냐. 전 일부러 4월부터 했다고 봅니다. 도시가스 쓰십니까, 집에? 예, 가스 씁니다.
이게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한 2,000원 정도 오르고요. 난방은 도시가스로 하십니까? 난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는지. 근데 이런 보일러 쓰십니까? 저희는 도시가스 난방이에요. 그럴 것 같은데 예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난방값도 오르고 이제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반적인 모든 게 다 오르게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4인 가족으로 볼 때는 한 달에 한 6,000원 정도가 더 지불되는 셈이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단지 그 6,000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를 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다 오르게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민심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. 이에 대한 정부 해명은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,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수 없었다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.